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스타 K 이번 주는 한 주 쉬어가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모두 저의 불찰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야 다시 하자.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파행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코네 끝에 슈퍼의 스타 K를 해체하려고 했으나 아, 저희 또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네,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다음 방송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 잘한다. 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야, 못하는 네, 여러분, 게 없어. 정말 심심한 사과 드립니다. 아, 본의 아니게 요새 사과가 이슈잖아요. 각가지 사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 이 행렬에 저희가 동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번 방송은요 사과 방송입니다. 그래도 누구랑은 다르게 되게 대표가 사과를 하시네요. 네, 아 니들이 안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야, 그분은 대신 사과해 주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이번에 봤어요 메르스 때도 문영표 장관이 아주 그냥 다 자기 책임이라고. 아, 충성이 쩝니다 아주.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사실 준비 과정에서 좀 그 시간이 좀 빠듯한 감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는 사과 방송을 겸하여 간단한 저희 내부의 소식만 전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은 정말 사과 방송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요새 사과 비싼데. 너네가 그러니까 내가 대표로 사과해야 되는. 네, 때문에 이 방송을 갖고 내용이 없다 이런 걸 비판하시면 정확한 지적이세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막 이런 것도 또 이게 유체이타 이러잖아. 죄송하고요. 아 그래서 제가 반성의 의미로 다음 방송과 다다음 방송을 미리 다 준비해놨습니다. 몰라야지. 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예고 드리고 싶지만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말해놓고 뱉어놓고 안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깜짝 놀랄. 방송으로 다음 주부터는 정말 파행 운영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송으로 찾아뵙겠고요. 아,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눌까 하는데 오늘은 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또 꺼내면 또 굉장히 열받으실 분들이 많겠지만 저희 단짝이죠. 네. 저의 김원희. 네. 로라는 지금 부재 중입니다. 네. 지금 성대모사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깝치고 있는 애는 카페 여러분께서 몇몇 분께서 기다려 마지 않으셨다. 네. 네. 우주 최강 여신 아키가 제 앞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만해 소개 좀 하게. 네, 저는 이 방송의 진행을 맡고 있는 홀짝 기자이고요. 네, 저는 박세롬이 엔지니어입니다. 네, 성녀마저 없으면 사실상 이 방송을 올려도 제가 욕을 매우 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사과 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뭐 준비한 게 없잖아요. 네. 네, 그 근황에 대해서 잠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카페는? 카페의 근황 어떻습니까? 아키의 근황과? 아, 제가라고 하긴 그렇고, 저희 팀장님께서, 네. 헛똑똑 팀장님. 네. 헛똑똑? 헛똑. 자꾸 저를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고 싶으신 건지, 자꾸 동영상을 찍자고 해서. 야, 네가 찍자고 하는 거잖아. 아, 요새 아키가 뭔 바람이 들었는지, 저기 헛똑똑 팀장을 무슨, 연예인 뺨치는 뭐 유명 셰프 뭐 셰프만 유명하란 법이냐고. 아 참고로 헛똑똑 팀장님이 태연석 셰프 닮았잖아요. 아 맞네.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지 뭐 어쨌든 그래서 동영상을 열심히 재밌게 네. 찍어서 올렸더니만 그렇게 욕을 먹어가지고. 아니 전에 저 여기서 녹음할 때 보니까 밖에서 막 찍고 있더만. 아, 우리는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는 너무 재밌는데 남들 눈에는 웬 아저씨가 바지를 벗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야 바지를 벗다니. 오빠 못 봤어? 나도 못 봤는데. 다 못 봤어? 팀장님이 춤추다가 바지를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나훈아야? 바지 내리면 그 중요 부위에 카페 마크가 딱. 아 홍보 영상이구나. 티저 이런 거구나. 아, 뭐 그런 건 아닌. 하여튼 그래서 세 가지 버전으로 나랑 그 헛똑똑 병든닭
셋이서 열심히 딴지 카페 홍보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매를 맞을 줄이야. 노잼이래요? 완전 노잼. 근데 더 웃긴 건 총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2탄, 3탄, 4탄은 계속 찍으라고. 찍어! 계속 찍으래. 예, 아, 별 파괴력 없는 음식이었고요. 아, 성현은 요새 근황이 어떤가요? 저는 요새 종강을 해서 좀 이제 좀 네, 그래가지고 짧게 짧게 여행 다니고 있어요. 아~ 지난주에는 1박 2일로 제주도 갔다 왔고 우와. 와우. 이번 주 내일은 부산 가요. 아~ 네. 여러분 길 가다 성녀를 볼지도 몰라요. 나도 갈래. 누구랑 가? 비밀이야. 아 정말? 뭔가 있는 건가? 어쨌든 그리고 저는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수영에 빠져있어요 요새. 수영과 수영 강사한테. 우리 홀짝 기자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지난 방송 때 그 자신감 없는 그 민망해하는 몹시 민망해하는 찌질한 네 찌질한 남자. 우리 함 작가님 함하자. 네 그런 멘트는 나에게 오해를 살 수 있어. 나한테 함하자니 뭘 하자는 거야? 벌써 2세 들어갔나요? 뭘 2세를 들어가? 지금 내가 들어갈 판국인걸. 1세 몇 부 찍었어요? 잘 몰라요. 진짜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요새 이제 출판 시장에서 1세를 뭐 몇 부에서 몇 부 사이 찍는다 정도의 어바웃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비밀. 뭐 이렇게 비밀이 많아? 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요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제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금요일 날, 제 책이 오프라인에 풀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그 기념으로 제 책을 구경하러 갔어요. 종로에 있는 모 대형서점에 가서 제 책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이쪽 코너로 오시더니 제 책을 집어들고 몇 장을 넘기시더군요. 그래서 졸라 떨리는 마음으로 힐끗힐끗 그 책을 들고 그분이 가셨어요. 계산하러? 뭐 계산하러 가셨는지 뭐 다른 책을 또 이렇게 들고 이동하시더라고. 정말 마음 같아서 내가 그 남자예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말씀드리고 사인이라도 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를 발견하고 구매 의사를 포기하실까봐 고의 접어 넣어두고 그분의 앞길을 우주의 기운이 그분과 함께하기를 제가 속으로 응원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카페에도 팔고 있잖아요. 네. 몇 분 사가셨어요. 우와. 정말요? 진짜. 감사합니다. 잘 팔리고 있네요. 잘 팔리면은 네. 고기 사주세요. 맞아. 아유 고기야 뭐 아무데나 살 수 있지. 어머. 어머. 사줘. 사줘. 우리 번개 쳐야겠다. 너무 황당한데. 그런가 하면 요새 후기. 청취 후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한 분 계셨습니다. 어떤 거요? 처음 올리신다 그러셨나 그랬는데 그 좋은 점과 함께 약간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 지들끼리만 너무 떠드는 밑에 같이 떠들고 싶다고. 네. 어떻게 같이 떠들어? 껴들고 싶다고 그러시고. 그럼 따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 녹음 이런 거. 전화 연결하면 네. 되겠다. 그러면 되겠다. 우리 지금 전화 연결하자. 우리 그럼 전화번호 몰라요. 한번 청취자 전화 연결 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참여형 방송이니까. 좋다. 네. 저희는 이게 참 죄송하게도 지들끼리 떠드는 컨셉을 버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가 갑자기 그래서 박세롬이 씨는 어땠나요? 막 이러거나 이슈 브리핑하고 막. 그리고 지금 전화 연결 할 수 있어? 전화 연결 이쪽으로. 언니한테 전화해서 할까? 네 여보세요. 응? 네 로라 씨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네 로라 씨. 통화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는 사과 방송을 녹음 중에 있고요. 뭔가요? 네. 네. 지금 녹음 들어가는 건가요? 네. 이거 비교 체험 한번 해 봐요. 오호홍. 아키냐? 네, 지금 아키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박세롬이와 아키와 홀짝이 함께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또 아키가 또 로라의 자리를 채워주고 있네요. 너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 야, 너 그렇게 웃어가지고 되겠어? 신기하네. 저희 로라 씨, 오늘 사과 방송 짤막하게 나가는 거지만 이 네. 로라의 목소리가 나가지 않음을 통탄하는 그 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또 그렇죠. 저희 천사님들이 계시죠. 네네.
어,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아, 어떻게 또 본의 아니게 또 이런 사태가 돼가지고, 아, 저희 또 개근 욕에 또 이렇게 오점을 남기네요. 아, 이렇게 개근 했잖아요. 아, 이게 개근인가요? 어, 그럼. 괜찮아. 아, 항상 녹음하던 시간에 녹음 안 하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묘해요. 뭔가, 예. 할 일을 안 한 것 같고 네. 약간 방학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네, 네. 로라님은 이제 조만간 그 브라질리언 왁싱과 함께 그 후기를 들려주실 거니까. 아, 네. 어제 예약했습니다. 네. 야, 너 진짜 빠르구나. 다소 비장하시네. 아. 다음 주 중으로 네, 날짜를 아, 시술을 받고 잡아서 하러 가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도 오늘 방송 길게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 15분 하고 마실 아, 그래? 거라서. 그래요. 어, 사과는 사과로만. 아, 한 주 못 보니까 보고 싶네. 예, 어. 네, 우리 얼른 빨리 그러네요. 저기 회식을 네. 잡도록 해요. 회식도 하고, 예, 네, 네. 다음 주에 방송도 한 주 뛴 만큼 또 알차게 재밌게 해봐요, 우리. 아, 정말 프로방송인 것 같지 않니? 진짜로, 오. 대박. 아, 우리 홀짝 내가 책 빨리 사러 가야 되는데. 갖고 와, 빨리. 모라에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사인도. 아, 다음 주에 봅시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염. 안녕. 안녕. 와, 진짜 프로 방송 꿈 같아요. 대단하다. 이게 야, 나는 지금 내가 연예인이랑 통화한 줄 알았어. 어, 진짜 약간 라디오에서 전화 연결하는 어, 분위기. 아, 지금 어디 뭐 촬영 때문에 이동 중이었어. 어. 막 이러면 더 재밌어. 네. 아, 오늘 준비된 저 그거 궁금해요. 네. 마켓에 결제 시스템 예쁜 거 그거 어떻게 돼가지고 아, 네 여러분 그 저희가 몇 회에 걸쳐 뭐 딴지마켓에 거대한 것이 온다고 뭐,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 사실 그것의 정체는 모바일 웹과 모바일 결제였습니다. 우와 여러분 장족의 발전인데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듣고 아니 병신들 뭐 저런 저런 걸 갖고 저렇게 설레어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수건 사업이었어요. 네, PC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이 시스템이 이제 핸드폰으로도 여러분 휴대폰으로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과 휴대폰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와우. 6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아직이었어. 야, 지금 6월 25일인데 25일이야 이제 금방 돼. 다음 주 중으로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 이미 우리 그 개발순애님께서 먼저 터뜨리셨던데 어디에요? 거기? 자게? 괜찮아. 이 방송 방송 들으시는 분들 좀 슬퍼지잖아. 아니야. 아, 개발스는 님께서 이 방송 굉장히 자주 잘 듣는다고. 네. 개발 저희 딴지일보. 딴지 저희 게시판 개발 순애 님. 저희 그 서버 개발을 맡고 있는 업체의 대표님이시죠. 그분께서 지금 현재 딴지 라디오 방송 중에 슈퍼스타 K가 최고다. 와. 하이피델리티 그런 거 안 듣는데. 그런 거. 아, 이거는 박세롬이 PD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아니요, 사랑합니다. 저는 딴지라도 전에 모든 방송을 사랑합니다. 뭐, 저희 사이에 또 궁금함이 남아있나요? 아, 그것도 궁금해요. 네. 토마토요. 네, 여러분. 아, 방송별 게시판에 토마토는 과연 언제 올라오는 거냐 얘기만 해놓고 했는데 제가 어제였나요? 네, 어제 제가 오픈을 했는데 이게 유기농 재배다 보니까 수확 처리 다 돼서 병충해를 맞았습니다. 수확량이 50% 미만으로 다운이 돼서 딴지마켓 입점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했는데 그 맛있는데 사실은 이게 농약을 바로 치지 그러니까 농약을 아예 안 치는 유기농 재배법이다 보니까 이 병충해가 한번 들면 진짜 좀 그 즉각적 대처가 어렵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유기농인가 이래서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처를 못했나. 아. 그랬어. 유기농 대한민국이었나. 여튼 아유, 그래서 불투명했다가 정말 80박스만 한정수량으로 판매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제가 요거를 그래도 수량이라도 좀 빨리 조금이라도 이렇게 선보였으면 좋겠다고 제가 강력하게 어필했던 이유는 이게 유기농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신뢰죠, 신뢰. 올해는 80박스 한정수량이지만 내년에는 병충해 없이 많은 수량을 여러분들께 선보이길 기원하면서 이 유기농 토마토 원래 네이처보다 또 유기농 한우도 네. 또 이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잖아요. 네. 이분을 조만간 모시기로 했습니다. 오우. 네. 그 병충해로 사실 50% 미만으로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굉장한 피해거든요. 그래서 그냥 위로도 해드리고, 네. 그 유기농에 대해서도 한번 네. 얘기도 들을 겸 요새 또 그 사실 소비에 또 이 유기농 요새 또 핫하지 않습니까?
최근 몇 년부터 한번 모셔서 말씀도 들어보고. 지금 아직 토마토 수량 남아 있는 거죠? 네, 어제 오픈해서 지금 한 20박스 좀 안 된 나간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게 많다. 네, 이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거의 앵커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서둘러 주시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그 토마토를 다 보고 왔는데 병충해 때문에 다. 근데 딴지마켓에서 지금 네. 제일 핫한 상품이 뭐예요? 딴지 원두죠. 조만간 핫해질 거라고. 미래 핫. 아, 좀 많이 핫합니다. 이게 또 콕 하나씩 집기도 뭐한데 아, 네. 스테디 샐러드들은 또 여전히 스테디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런 게 어떤 서부 농산. 뭐 이담채 김치라든가 아로니아진이라든가 비엔은 샴푸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리고 뭐 정성 농장 홍삼이라든가 근시일에 한 두 달 안짝으로 입점돼서 핫한 것 중에 하나는 떡이죠. 맥향. 네, 맥향의 떡이 진짜 맛있어요. 사실 제가 검증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 후반에 올라간 상품이죠. 제가 해외 검증을 마치고 망고 올린 네, 태국 동결 건조 과일 후루치킨 동결 건조 과일은 폭발적 인기를 들어오자마자 얻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현재 망고스틴이 품절 중입니다. 진짜? 아니다, 망고스틴이 아니라 골든망고가 골든망고가 품절이라 2주에 들어옵니다. 먹고 싶네요. 네, 그리고 드디어 동결 건조 두리안이 들어옵니다. 두리안. 이 녹음을 하기 직전에 업체 대표님과 통화했는데 2, 3주 정도 기다리면 과일의 왕. 왕. 두리안 동결 건조. 두리안이 원래 냄새가 되게 역하다고 유명하잖아요. 동결 건조된 거는 냄새가 안 납니다. 기대돼. 두리안의 맛난 맛만 보일 수 있죠. 이득만 취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쏙 빼먹는. 그 오징어 중에서 뭐 품절된 거 있다고 그러던데. 네, 오징어는 그 딴지 일보에 자유 게시판에 SLR 난민분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오징어가 갑자기 폭발적인 원래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오징어를 좋아하시나? 딱 소문이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맛있다고?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먹어본 오징어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건조 오징어 대짜가 품절이 아니라 그냥 끝났어요 이번 시즌은. 뭐. 근데 이제 중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그 구매후기에 글이 올라왔어요. 사기 맞았다고. 왜요? 왜? 조향덕장에.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중짜를 시켰는데 대짜만큼 크고 튼실하다.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깜놀. 이런 친데레 같은 생각을 벌이셨어요. 중짜 왜냐면 오징어 크기가 따라서 막 맛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사실. 근데 그 시즌이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 한 10월 11월 좀 지나면 네. 다시 잡아야죠 오징어를.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오징어 수확철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것도 되게 많을 수 있었는데 작년에 그 중국 어선들이 동해로 와가지고 왜 뉴스 봤을 거야. 오징어를 치어까지 다 쓸어간 거야. 애들 어린 오징어까지. 그래가지고 수확량이 되게 많이 적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어쨌든 오징어는 그래서 겨울철쯤에 이렇게 확 잡아서 그때 이제 그날 당일날 바로 다 손질해가지고 그 해풍 건조 해가지고 이제 쌓아놓는 거죠. 그 창고에. 그 보관하는 또 저기 시설이 있거든요. 이 한 시즌 동안 이제 계속 바로 꺼내서 판매하다가 또 이제 그때가 되면 잡고. 계획상으로는 그 철이 되면 오징어 잡이 배를 한번 타볼까? 재밌겠다. 멀미 안 하세요? 근데 그거 타면은 3박 4일 타야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뭐. 배까지는 못 타게 되면 그 오징어 들어오면 당일날 막 오징어 쏟아져고 그거 떼와가지고 이제 배 가르고 손질하고 막 그런 거라도 취재를 할까? 오징어 해 먹고 싶네요. 맛있겠다. 그거 알아요? 그리고 오징어 잡이 배 타면 타요. 응? 그 저기 뭐야 여름에 선탠한 것처럼 탄대요 피부가. 그 왜 오징어 잡이배 한밤중에 형광등 백열등 같은 거 엄청 밝게 그래서 피부가 탄대. 맞아.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선크림 꼭 바르고 이래야 돼. 왜? 전등에 얼굴이. 그래. 맞아. 모니터 불에도 탄다고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 카페에는 시즌 음료 없어요 요새? 저희가 맥향 떡을 올린 오리지널 빙수가 정말 인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름 한정 메뉴로 녹조 뭐였지? 금기 빙수. 지가 말을 해놓고도 몰라. 매니저님. 큰빛 익기 빙수가 곧 나옵니다. 오늘 팀장님이 열심히 레시피를 제조하고 만들고 계시니까 네네네. 곧 이번 주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이름을 먼저 붙여놓고 레시피를 만드나요? 녹차 빙수 저희는 항상 거예요? 이름 먼저 만들어요. 약간 녹차 빙수 필이 나죠? 큰빛 익기 빙수. 그렇죠. 녹차 빙수죠. 그리고 큰빛 익기 대신에 이제 큰 떡이 들어가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비밀. 궁금하네요. 너도 모르는 거잖아. 비밀이 아니라. 말은 바로 해야지. 아니야 비밀이야. 알았어. 홀짝 기자님 어디 또 검증 안 가세요? 저는
나 요새 지금 약간 지방순회 공연 다니는 사람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아키가 예매해준 표를 들고 제주도. 아니 둘이 비행기표 예매하는데 한 시간 걸리는 것 같아. 노트북이 너무 후졌어. 카페에 노트북 좀 사줘야겠어. 제주도로 검증을 다녀옵니다. 제주도? 네. 전통주를 드디어 딴지마켓의 전통주가 입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제주도만의 특색이 담긴 거예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세한 건 알지 못해. 말을 넣나? 응? 말. 아, 말 뼈 같은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왜 아예 돼지 똥을 넣는다 그러지. 흑돼지주. 아니면 귤을 넣는다 그러든가 차라리. 아, 저 호갱 사연 있어요. 뭘 또 갑자기. 야, 듣고. 뭐예요, 뭐. 아니, 나중에 제주도 패키지 여행, 약간 옛날에 어렸을 때는 배낭여행을 자주 갔는데 이제 늙으니까. 너무 뭔가 만사 귀찮아서 패키지 여행을 많이 가는데 제주도에 얼마 전에 패키지 여행 갔다 왔는데 무슨 쇼핑만 한 6군데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6군데 모두 구매를 했습니다. 아, 수학여행 때 왜 가면은 이렇게 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말뼈로 만드는 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사고 말 기름 사고. 그래서 아까 술에 말 넣냐 그런 거구나. 네. 네, 이렇게 근황을 전했네요. 네, 한 20분 녹음했네요. 여러분 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왜 사과 방송에 나를 불렀어? 그 사과 방송에 아키를 부른 이유는 아키가 말을 하면 내가 막 사과를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좀 더 뭐랄까 사과의 윤활유 같은 존재랄까. 제 팬 여러분들 있어 근데 가라. 아직 팬 아직 팬까지는 아닐 거야. 아 아니요. 아직 한 피읍 정도 그리고 계실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네, 제 사과의 진정성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사과에 있고 단순히 말로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제가 사과 그 죄송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 어떻게 책임질지를 정말 고민하다가 네. 특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뭐지? 이번 방송은 광고를 넣지 않겠습니다. 두둥, 두둥. 방송에 광고를 넣지 않는다는 건 저희 방송에서 뼈를 드러내겠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넣으면은 홀짝 기자님 되게 쓰러지는 거죠. 나쁜 놈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광고가 안 들어갔으리라 믿습니다. 넣지 마. 이건 제 정말 특단의 조치인 만큼. 자유를 외친 신 김수영, 위대한 화가 이중섭, 전설이 된 반고흐. 그런 그들의 진짜 모습은 찌질했다. 철없는 가난뱅이, 애정결핍 환자, 우리가 사랑한 위인들의 민낯. 위인전에 속은 어른들을 위한 경쾌한 반전이 시작된다. 딴지일보 인기연재를 책으로 엮은 찌질한 위인전. 완벽하지 않아서 눈물나게 아름답고 찌질했기에 더욱 위대한 그들의 삶이 전하는 위안과 감동. 딴지일보 홀짝 기자의 찌질한 위인전.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위즈덤 하우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넣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진정성이 전달됐으리라 믿으며 광고 하나만 넣을게요. 너무 또 없이 가면은 밋밋하니까. 밋밋해. 응. 좀 들어가야 돼. 성우님들 목소리 한번 들어줘야지. 아, 그럼요. 응. 저희처럼 이제 아마추어 목소리 듣다가 성우의 이제 프로페셔널한 목소리 한번 듣고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그 본격 그 명랑 사보죠. 벙커 깊숙이. 네. 광고를 엔딩과 함께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고요. 그 벙커 깊숙이 7호로가 곧 나오는데 네. 대단한 소식을 하나 제가 접했습니다. 뭐요? 요걸 이 소식을 전하면서 끝맺을게요. 저는 태생적으로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나 봐요. 이번에 편집부 순회부들 사진으로 관상을 봐오셨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제 관상을 봤는데 진짜 뻥안 치고 제 관상이 얼굴도 둥글고 얼굴 안에 들어있는 눈, 코, 입이 다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순도 100% 호구상이래. 내가 그래서 제가 이번 저기 호구 주제가 호구였는데 네. 관상으로 따지면 제가 편집부 넘버원 호구라던가. 역시 호구 탈출 방송. 심지어 내가 호갱짓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 내 얼굴에 다 있었어. 운명이다. 그리고 이성관계에서도 내가 호구 1등. 실제로 그러세요? 나 같은 애들은 자기 좋다고 한 여자한테 차 사주고 백 사주고 시계 사주다가 나중에 그 여자가 내가 사준 차를 타고 떠난대. 구두신고 이렇게 가는 거. 그렇지. 하지만 나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 왜? 나는 차와 백과 집을 사줄 돈이 없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그래서 아직 호구가 돼. 하여튼 인생은 길잖아요. 맞아. 그렇지. 승도 100% 호구였다. 보고 좀 놀랬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호구짓을 했기 때문에 방송도 할 수 있고 저는 또 아마 오키나와에서 호구가 되고 돌아오겠죠. 3박 4일 동안. 기대할게요. 네. 그래서 벙커 기프키 7호로 네, 곧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요.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12월 달 주제가 뭐였더라? 결혼하지 마 빙신하든가?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갑자기 개근을 하려고 했는데 아 눈물 좀 닦고 가겠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근데 또 이렇게 말없이 아 저도 최근에 또 이거 이 사과방송 계획하고서 봤는데 택배 아저씨 같은 방송이라고 우리 방송이 아, 자꾸 맞아요. 기다려진다고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더 슬픈 거예요. 근데 저희가 또 단순히 그냥 띡 게시판에다가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뭐 하면 그건 또 도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번 편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굉장히 큰 박스가 왔는데 완충제인 거야. 아 좋다. 호기욕이 뜯고 있는 중인 거지. 방송이 청취자분들을 호기욕으로 만든 거지. 여기서 만약에 성녀가 악마의 짓을 하면 녹음은 20분 하고 포즈를 뒤에 1시간을 넣어. 방송이 올라왔는데 1시간 20분인 거야. 근데 20분을 듣다가 끝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본격 사과 방송이었고요. 아키와 저기 성녀님도 이제 사과의 말씀 한마디씩 전해주시죠. 먼저 아키. 아키는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해. 그냥 잘못한 거야. 애청자 대표로 네. 홀짝 기자의 사과를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드리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놀러 가느라 녹음을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이건 성녀의 잘못이라 할 수 없고요. 성녀는 잘못을 하지 않습니다. 천사로라도 천사는 잘못을 하지 않죠. 그럼 누가 잘못하나요? 홀짝이. 네. 남자분 물건 파는 애. 물건 파는 남자. 홀짝 홀짝. 네, 물건 파는 제가 100% 전적으로 무조건 잘못한 거고요. 그래도 저희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갈증을 해소해드렸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가득 담고요. 아 그리고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통화 연결 원하시는 네네. 분들 저한테 쪽지로 아, 네. 남겨주시면은 네. 아, 그럼 이렇게 하죠. 박세로미 PD가 이 녹음이 끝나고 나서 방송별 게시판에 전화 연결 공지를 방송별 게시판 슈퍼스타K에 올리겠습니다. 네. 댓글을 달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므로 그 글을 올린 박세로미 아이디에 자신의 전화번호와 간략한 소개를 박세로미에게 쪽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께 전화 연결로 정말 이거는 시간과 언제 할지 어떻게 보고 한 달 미리 공지 없이 게릴라요? 녹음 중에 바로 다음 주 녹음 중에 바로 전화를 드리는 전화 연결의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암호로 얘기할까요? 어떻게 해요? 슈퍼스타 하면은 받으신 분이 K! 야 그거는 무한도전쯤이나 돼야 이제 무한 하면 이제 시청자들이 다 아니까 도전 이렇게 해주는 거지. 슈퍼스타 그러면은 안 사요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 아 저 업무 중인데요 이렇게 끊을 수도 있어. 참고로 일반 전화로 갈 거예요. 네 아 맞다 일반 전화로 드릴 거기 때문에 루미 전화 아닙니다. 네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막 내리다니 참 죄송한 너무 죄송해서 끝맺지를 못하겠어요. 뭐라도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하고 싶네 자꾸. 잘 사요 그거 아키 버전. 네 아키 버 오늘은 아키 버전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 저희 공식 클로징 멘트 잘 사요는 아키가 해드리면서 본 사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사요.